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심 기자입니다. 동아닷컴에 동아일보의 건강 콘텐츠를 모두 모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여성암 명의가 추천한 명의입니다. 우리가 이 수술 분야를 했는데 또 이번에 비수술 분야를 하지 않습니까? 자, 수술과 비수술 분야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선은 조기 암일 경우에는 보통 수술로 그 병변 부위를 다 절제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을 먼저 해서 암 크기를 좀 줄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분야 또 우리 따로 또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자, 5위부터 발표하겠는데 5위는 두 명이군요. 세브란스 혈액종양내과의 손주혁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손주혁 교수님은 조기 유방암과 전이성 유방암에서 다수의 임상시험을 아주 주도하신 분이고 특히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들과 수십 개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그 분야 유명하십니다. 또 이분이 또 암 조기 발견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또 창업도 준비 중이라고 하시네요. 5위가 한 분 더 계세요. 박인혜 교수님인데 고대 구로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이십니다. 박 교수님은 조기 유방암과 전이성 유방암 분야에서 떠오르는 항암 치료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병원에서도 유전체 클리닉과 유전체 기반 종양 다학제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유방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를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또 4위 한번 볼까요? 삼성서울병원의 혈액종양내과의 임영혁 교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임 교수님은 환자 개개인의 가장 적합한 항암제를 찾아 치료하는 정밀오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도 2011년부터 임상화학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병원의 임상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3위는 고대안암병원의 박경화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네. 박 교수님이 많은 환자분들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박 교수님은 의사가 환자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항암 치료로 암이 많이 줄었는데 환자가 수술이 무섭다고 도망을 가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다시 이 종양이 커져가지고 병원에 다시 왔는데 이제 박 교수님도 환자를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해서 또 수술까지 무사히 끝낸 다음에 완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아주 자세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네요. 네. 또 2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삼성서울병원의 혈액종양내과 박연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우리 박연희 교수님은 서양인과 다른 한국인의 유방암에 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인 교수님이신데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에서 흔한 폐경전 유방암, 즉 젊은 유방암 환자들의 분자 생물학적인 특징을 밝힌 논문을 실었는데 당시 그 연구로 서양인은 폐경 후 발생이 85%인 반면에 아시아권은 폐경전 유방암 발병률 무려 절반에 가깝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도 굉장히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방암 치료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 있는 또 1위 서울대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임서가 교수님이신데요. 축하드립니다. 임서가 교수는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로 유명해요. 추천을 해주신 교수님들 말로는 약간 엄격하시고 환자들한테 그래서 약간 차갑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은 차갑게. 하셨는데 네, 누구보다도 환자를 많이 생각하시는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런 연구 공로들을 인정을 받아서 사실 상도 되게 많이 타셨더라고요. 비교적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네. 상도가 굉장히 많이 탔군요. 자, 이상 우리 수술 분야와 비수술 분야의 명의가 추천 명의 우리가 끝냈는데요. 네. 1위 끝내면 좀 아쉽죠. 우리가 주로 수도권 중에 굉장히 많은 의사분들이 계셨는데 또 지방도 좀 추천 많이 좀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네. 추천하신 분들 중에 지방에서 진료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았는데요. 몇 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경대병원의 외과 교수 박용호 교수님 또 이게 추천이 또 들어왔네요. 그죠? 이분이 의사들이 전화해서 자문을 구하는 의사로 되게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환자에게 또 당부를 하는 말도 꼭 계셨는데 지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하면서 치료도 잘 받는 환자분들이 예후에 좋다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있죠? 네, 조지영 교수님은 동산병원 외과 교수님이신데요. 네네. 이분도 좀 환자를 많이 보시니까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계셨대요. 남자친구랑 같이 병원에 왔는데 항암치료를 받으면 사실 임신이 좀 어렵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항암치료도 안 하고 방사선 치료만 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사실 교수님께서 되게 많으셨대요. 근데 검사 때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검사도 이렇게 하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은 치료 잘 받고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셨대요.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이 정답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게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또 당부의 말씀을 또 주셨는데 치료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환자 관리 시스템이나 환자의 정서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또 영남대병원 외과 교수 이수윤 선생님도 또 계신데요. 네. 자, 이분이 또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비수술 분야에도 또 있죠? 우리 어떤 분이 계신가요? 천안 순천향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김환조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치료 효과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요즘은 환자가 병원에 오면 얼굴 표정만 봐도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 정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의사가 좀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최원철 동산병원 방사선 종양과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또 아주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면 경과 관찰 이런 걸 위해서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지방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이런 수술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선생님들이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이나 서울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이렇게 치료 효과가 높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유방암 명의가 뽑은 명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명의가 추천한 명의, 요거는 동료 평가에 의한 것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은 팀워크라고 해서 여러 의사분들이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병원이 오히려 좋은 치료 성적을 낸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또 명의도 나한테 맞아야지 사실 명의잖아요. 오히려 또 유명한 선생님들은 예약이 많이 밀려가지고 치료를 제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발표는 꼭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리스트들은 동아닷컴 안에 표를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명의들이 뽑은 명의 순서를 마치고 우리 그냥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직접 우리 명의를 찾아서 인터뷰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어디로 달려가면 될까요? 자, 어쩔 수 없이 1위를 모두 하신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가볼까요? 잠시만요, 선배. 네네. 저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닷컴에 새로 생긴 헬스 컨텐츠 페이지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다 눌렀습니까? 그럼 네. 같이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네.